안녕하세요. 이모부 남녀아입니다. 이번 실험은 물 많이 먹으면 살 빠지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. 실험 방법은 매일매일 똑같은 음식 먹고 운동도 똑같이 하고 물 양만 조절해서 5일 동안 하는데 3일은 1.5L 그리고 마지막 이틀은 3L를 먹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할 거예요. 그런데 항상 먹는 거하고 운동은 똑같기 때문에 미리 소개시켜드리고 실험 영상은 물 먹는 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영상을 켰습니다. 자, 오늘이 10월 25일 월요일 10시 36분이고요.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먹는 거는요, 하루에 1700칼로리 정도 먹을 건데, 자, 이렇게 제가 싸왔고요. 자, 닭가슴살 4개랑 물 500ml짜리 3개, 그 다음에 밤 4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끼, 이렇게 두 끼,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끼를 먹을 거고요. 칼로리를 보시면 인메이트 소스 닭가슴살 이게 200칼로리, 이것도 대략 200칼로리, 이게 스팀 닭가슴살이 160칼로리, 이 마늘 맛도 160칼로리 정도 돼요. 그래서 이 네 개 720칼로리 정도 되고, 이게 즉석밥인데 240칼로리, 대략 250칼로리를 하면은 요 네 개에 1000칼로리, 그래서 1700칼로리 이렇게 되고요. 물은 이렇게 1.5L. 나머지 이틀은 물 3L 먹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운동은 제가 원래 분할법으로 하는데 이 실험을 위해서 그냥 무분할로 맨날 맨날 똑같은 운동 할 거예요. 여러분도 운동할 때 많이 쓰시는 걸로 머신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슴 운동 기구, 체스트 프레스 머신 요거 5세트, 풀다운이고요. 풀다운 등 운동 5세트, 숄더 프레스 머신 5세트, 하체 운동은 이 레그 익스텐션으로 5세트, 이렇게 매일매일 운동도 똑같이 먹는 것도 똑같이 해서 물 많이 먹으면 살 빠지는지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실험은 제가 옛날부터 기획을 했는데요, 왜 시작을 이제서야 하냐면 먹는 거 똑같이 운동 똑같이 맨날 맨날 똑같이 실시하는 게 이 통제를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오래전부터 실험 계획은 했었는데 이제서야 실시하고요. 일주일 동안 똑같은 생활, 절제된 생활 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주일 뒤에 실험 결과를 볼게요.